안녕하세요. 최신 기출 유형 문제 3회 문제 8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8을 통해 순차, 조건 반복, 무작위수, 복제 기능을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도록 블록 모음에서 필요한 블록을 가져다 사용하여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방울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먼저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줍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2초마다 복제하여 X좌표는 마이너스 240부터 240,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난수만큼, 그리고 Y좌표는 아래쪽 마이너스 135 위치에 나타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무한반복을 시키고요. 2초마다 나 자신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에 1초 기다리기를 가져와서 2초로 변경해 주시고요. 나 자신 복제하기 명령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이 물방울의 위치는 랜덤의 위치, X좌표는 마이너스 240부터 240, 이 부분은 나타나도록 하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35 아래쪽을 나타나게끔 위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Y좌표 음모로 이동하기, 그리고 연산에서 난수를 가져와서 연결합니다. X좌표 마이너스 240, 240으로 변경하여 입력해 주시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35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일단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본에 있는 이 물방울 모양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그럼 복제가 되었을 때 한번 코드를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가 되었을 때이 물방울이 일단 화면에서 보여야 되겠죠? 화면에서 보이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물방울의 크기를 일단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5%로 아주 작게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태 카테고리에서 뭐뭐 크기를 5%로 정하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벽에 닿을 때까지 이 위쪽 벽에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물방울이 아래에서 생겨서 위로 올라갈 건데요. 위쪽 벽에 닿을 때까지 크기를 0.2씩 바꿔서 조금 점점 크게 눈에 보이도록 하고요. 그다음 방향을 2도 정도 회전을 시켜가지고 약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 Y좌표, Y축 방향, 이만큼씩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어 카테고리에서 뭐뭐까지 반복하기를 가져와서 연결을 하고, 감지 카테고리에서 벽에 닿았는가를 가져와서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줄이면서 올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형태 카테고리에서 크기를 뭐뭐로 바꾸기, 뭐뭐만큼 바꾸기, 0.2만큼 바꾸기 코드를 넣어주고, 살짝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동작 카테고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2도 정도만 회전시켜 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코드 Y좌표를 어느 쪽 방향?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 10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천천히 이만큼씩 올라가도록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여기서 나타나서 점점 크기가 올라가며 약간 회전하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복제가 되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 부분, 윗부분에 다 모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벽에 닿을 때까지 크기를 반복해서 올라갔으면 벽에 닿으면
그러면 이 조건을 빠져나오죠. 벽에 빠져나오는 이 벽에 닿은 순간 닿으면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복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알았죠? 늘 복제가 돼서 뭔가를 수행한 다음에 복제본을 삭제하라고 했죠. 그래서 복제본을 삭제하는 코드까지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물방울이 이렇게 나타나서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벽에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기발을 클릭했을 때 물고기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반복해서 5만큼씩 움직이도록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5만큼씩, 그리고 벽에 닿으면 튕겨서 움직이도록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보면 물고기는 이렇게 자유롭게 천천히 움직이고 물방울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약간 회전도 하시는 거 보이죠? 그러면서 크기를 키우면서 올라가고 위에 닿으면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8의 명령 블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마무리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최신 기출 유형 문제 3회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